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동료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총선 기간 연합뉴스TV는 국회 오픈 스튜디오를 특별 설치해 선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 연결해봅니다. 방현덕 기자. 네, 제가 있는 이곳은 국회 잔디마당에 꾸려진 연합뉴스TV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내일 사전투표는 물론 본투표까지 이곳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자세하게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지지층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주십시오.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부르면서 응징을 위한 투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불을 놓으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보수층 일각에서 부정투표 우려로 사전투표를 꺼리고 있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의 격전지 12곳을 돌며 유세 중입니다. 특히 논란이 제기된 야당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여러분 조국같이 살아왔느냐? 이재명같이 살아왔느냐? 공영훈같이 살아왔느냐? 양문석같이 살아왔느냐? 김준혁같이 살아왔느냐?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 줍시다. 우리는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현재 수도권 26곳을 포함해서 전국에 55곳, 55곳이 승부를 가늠할 수 없는 초박빙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박빙 지역구에서 한 위원장이 야당 심판론을 꺼내서 이른바 샤이보스를 투표장으로 끌고 오거나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동층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여권 강세 지역인 부산과 울산 그리고 대구까지 찾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과 대구까지 오늘 총 10곳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합니다. 어제 창원과 부산에 이어 연 이틀 부울경 지역을 공략하는 건데 사전투표의 최대 승부처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부산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파가 875원이 아니라 3, 4천원씩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잘 살펴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는 내일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투표 독려 메시지 내놨습니다. 역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다. 참여가 곧 권력입니다. 포기는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해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110곳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50여 곳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 역시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이며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유리할 것 같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입니다. 네, 제3지대 움직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권이나 보육권, 교육권, 또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특별회견을 열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광주에서, 개혁신당은 강원과 경기 일대에서 선거전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잠시 후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오픈 스튜디오였습니다.